안녕하세요, 로젠제입니다. 최근 마비노기가 쇼케이스에서 얼리얼 엔진을 바꾼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덕분에 마비노기는 최근 유입도 많아지는 호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반 3자 게이머분들의 입장에서도 마비노기의 엔진 교체 소식은 새롭게 느껴지지만 저희 마비노기 유저들에게는 이 소식은 단순한 엔진 교체가 아니라 프로젝트명 이터니티의 뜻 그대로 영원히 마비노기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라 그 의미가 더 큰데요. 그렇다면 마비노기 얼리얼 엔진 교체가 마비노기 유저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왜 더 환호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3일 마비노기 간담회가 열린 이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비노기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3월 정도까지 약 1년 정도 마비노기 개발진들은 간담회에서 있었던 공약들을 최대한 이행해왔습니다. 때론 호불호가 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패치를 했지만 그때마다 개발진은 최대한 빠르게 패치 내역을 바꾸거나 수정해가고 라이브 방송도 종종 할 만큼 개발과 소통 면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23년 올해까지 마비노기 개발진의 행보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간담회의 약발이 떨어져 갔다라고 유저들이 평가를 했었죠. 구체적으로는 패치의 볼륨들이 점점 작아져갔고 심지어는 패치 내역이 딱 한 줄만 있는 그것도 딸랑 기트 판매랑 수정사항 하나였죠. 종종 하던 라이브 소통도 불통으로 인해 크게 한 번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라이브 소통 방송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비노기 유저들은 점차 암울한 분위기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고 패치도 없는 마비노기 개발진의 모습에 답답해하기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비노기의 매출은 넥슨에서 2022년 3분기 전년 대비 66%나 증가했지만 빈약한 컨텐츠 업데이트에 사람들은 분노해가기 시작했죠. 이 와중에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해서 인식도 안 좋아지고요. 로드맵 발표의 스케일도 유저들을 만족시키진 못했습니다. 게임은 게임대로 할 게 없고 다시 간담회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냐 라며 사람들은 분노하고 암울해하고 외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마비노기 19주년 판타지 파티 쇼케이스의 발표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마비노기 유저들, 스트리머들, 유튜버분들은 이 판타지 파티 쇼케이스에 기로가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판타지 파티 때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접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번이 장례식인지 축제인지를 굉장히 간절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자, 그리고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오랜 기다림 끝에 판타지 파티가 열렸습니다. 판타지 파티 행사 현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풍성했죠. 물론 여기서 아티스트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자면 쇼케이스 내용도 좋았습니다. 뮤비와 유입을 위한 패치 내용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종결급 무기의 상향, 아르바이트, 편의성 개선, 신규 아르카나 등의 이야기였죠. 그래도 쐐기를 박는 건 역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얼리얼 엔진 교체였습니다. 현장은 불타오르고 마비노기 디렉터 민경훈 디렉터는 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중요한지 알아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얼리얼 엔진은 마비노기 유저들에게 미래, 희망,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실 마비노기 유저들에게는 마비노기의 미래가 크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되고 바뀌었다고 하지만 결국 19년이 된 오래된 올드게임이니까요. 마음속 한켠에서는 우리 게임 이러다가 그래도 언젠간 섭종하겠지? 라며 걱정 또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됐으니까요. 마비노기는 19년이 된 게임이다 보니 미래가 밝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엔진은 플레이온의 엔진이라는 굉장히 낡고 쓰지도 않는 엔진이며 19년간 쌓여있는 게임 코드들은 아마 풀기가 엄두도 안 날 정도로 스파게티처럼 쌓여있었을 것입니다. 존속유지, 그저 서비스를 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수준이고 그래픽 리메이크나 업데이트만 해줘도 고마울 뿐이었죠. 마비노기 2의 개발이 진행된 적이 있지만 그 또한 무산되었기에 미래가 창창하진 않은 게임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최신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마비노기 그래픽과 게임이 무슨 메리트가 있었겠어요? 해보라고 영업해도 에이 그래픽이 구려! 라며 거절 멘트를 당한 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비노기 유저들에겐 이 얼리얼 엔진 교체가 더더욱 중요했죠. 이제 마비노기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돼가는 오래된 올드게임이 아니라 엔진 교체를 통해 새로운 게임 마비노기로 당당하게 발돋움할 디딤돌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비노기 2라는 타이틀이나 아예 새로운 게 아닌 기존에 내가 좋아했던 마비노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새롭게 바뀐다 라는 내용이니까요. 이제 언젠가 서비스 종료를 한다는 걱정보다는 3년에서 5년 뒤가 더 기대된다는 희망이 마비노기의 유저들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지금 마비노기의 유저 대부분의 마음속엔 서비스 종료라는 암울한 미래는 사라졌으리라 예상됩니다. 사실 마비노기는 굉장히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같은 넥슨 게임 중에서 사실 기존의 IP로 새로운 게임을 냈을 때 잘 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카트라이더 1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로, 클로저스는 클로저스 RT, 메이플 스토리 2, 마비노기 2, 죄다 안타깝지만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거나 서비스 종료를 하거나 개발 도중 취소가 되었죠. 그래서 넥슨도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냥 잘하던 거다 제대로 하자. 덕분에 마비노기는 새로운 마비노기 2로 만드는 게 아닌 기존의 마비노기 엔진을 바꾸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지어서 지금 마비노기의 분위기는 어떻냐고요? 축제입니다.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유입분들, 복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굉장히 크게 체감이 되고요. 분위기 끝내주죠. 물론 지금 엔진 교체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짧으면 3년, 길면 5년,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중도에 개발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마비노기 유튜버, 스트리머, 그리고 유저분들은 이 게임이 유지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대로 계속해서 응원할 생각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그 응원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로젠젠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imple하게 이게 궁금하시대요. 엔진 교체가 마비노기 2인가? 딱 말씀을 주시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사실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비노기 2를 원하세요? 마비노기가 영원하길 원하세요? 네, 그 바람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엔진 교체를 합니다.